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하루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한 1억 딜 건수가 1,364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71.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억 원 이상을 기록한 상품은 681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메프는 2016년 10월 특가 대회를 시작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에 올인, 소상공인들의 꿈의 숫자인 1매출 1억 원 이상 딜을 만드는 데 힘써 왔는데요. 특히 2018년부터는 눈덩이 효과 전략으로 1매출 1억과 2억을 돌파하는 사례를 빠르게 늘렸습니다. 눈덩이 효과는 판매 수익을 가격에 재투자해 더 많은 소비자를 모으고 이를 통해 파트너사의 매출을 올려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위메프의 전략입니다. 특히 인지도와 유통 채널이 튼튼하지 못한 신생 중소 패션 브랜드들이 위메프와 협력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중소 브랜드들이 위메프 MD와 호흡을 바탕으로 상생한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직원 40명으로 구성된 아동복 전문기업 뉴키즈온은 MD와 긴밀하게 협업한 결과 입점 후 지난 5월까지 1매출 1억 원 이상을 총 10번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1매출 2억 원을 훌쩍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보정속옷 제조업체 HS 인터내셔널은 홈쇼핑에서 이커머스로 유통채널을 확장, 하루 매출 1억 딜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HS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기획 상품 및 신규 상품도 추가로 생산 중이라며 차별화된 상품과 가격으로 위메프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빅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